정의를 이용한 성질.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네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쓸 거는 사실 1번 하나밖에 없어. 1번 하나, 딱 하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있죠. 이거는 진짜 그냥 공식을 위한 공식. 딱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있지. 그때 너네 학교 시험 보러 갈 때만 쓰고 그 뒤로는 안 써. 그냥 안 나와. 이걸 모른다고 해서 아무 지장 안 생겨, 진짜로. 대신 1번은 모르면 약간 지장이 생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1번은 여러분들 쌤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이게 엄청 부족한 설명이야. 원래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고등학교 2학년 것까지 해야 돼. 승원이. 승원이는 지금 할 수 있어. 승원이는. 얼마 전까지 다 배워보네. 우리 담이도 알 수 있어. 응? 우리 호정이? 아, 호정이. 아, 종원이야. 종원아, 안녕.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여기가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여기 C가 있어. 여기 직각삼각형이라고 합시다. 직각삼각형. 됐니?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일 때 뭐 만족하지? C제곱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 알 수 있지, 그치? 다시 이 A랑 B 있잖아. 얘를 각각 제곱해가지고 딱 더하잖아? 딱 더해주면은 딱 뭐가 나와? C제곱이 나오는 거 맞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직각이 되는 이 부분 있잖아, 얘들아. 여기 이 B 있지, B. 자, A는 고정이야. A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B만 컴퍼스를 여기다 딱딱 찍어놓고서 B를 이렇게 회전시킬 거야. 알겠죠? 근데 B를 조금이라도 눕히는 순간 이게 무슨 삼각형으로 변해? 둔각삼각형으로 변하는 것 같지? 둔각삼각형. 왜냐면 둔각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니까. 맞아? 그럼 만약에 B를 내가 이렇게 옮겼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때 다시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를 내가 그냥 편의상 B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그림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C랑 D 중에 뭐가 더 길까? C랑 D 중에 누가 더 길어? D가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더 높여보면 더 알 수 있거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쌤. 비슷해 보이는데요? D가 왜 더 길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증명해주세요. 하면은 그 증명하려면 그 이수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을 못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돼, 지금.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D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누구랑 똑같았지 아까? C제곱이랑 똑같았지? 그럼 D제곱은 얘보다 클까 아니면 작을까? D제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군가의 제곱, C제곱이다 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 아,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얘처럼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 다른 변의 길이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그쵸? 어떤 삼각형인 걸 알 수 있다고? 둔각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다, 그쵸? 이번에는 반대로 있잖아, B를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B가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지금 B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이어주자. 이렇게 이을까? 됐어? 그때 여기를 E라고 할게, 편의상. 오케이? 그럼 여기 A, 이만큼이 B, 여기가 E인데 E는 누가 봐도 C보다 짧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원리로 A제곱하고 B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E제곱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얘는 C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C제곱. 그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작을까? 이제곱이 더 작을까? 시제곱이 더 작을까? 당연히 이제곱이 더 작겠지. 왜냐면 이가 더 작으니까. 맞니? 그래서 얘처럼 다른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 다른 한 변의 길이 제곱의 합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얘도 그냥 편하게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1번이고 여기가. 성질 2번. 2번은 뭐냐면은 너네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웃겨, 이거.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증명해 줄게.
지금 증명해줄 테니까 너네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알겠죠? 이거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각선이 이렇게 싹싹 있어, 대충. 대각선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때 여기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형. 여기 형. 여기 A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대각선 이쪽 대각선 있지. 얘를 X라고 하고 이쪽 대각선 있지. 얘를 Y라고 할게요. 이쪽 전체 전체.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 제곱이랑 B 제곱 더한 게 X 제곱이랑 Y 제곱이랑 같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있어? 직각이잖아, 직각. 자, 얘들아 질문인데 여기서 직각삼각형 몇 개 보이니? 하나, 둘, 셋, 넷, 세 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 둘, 셋, 넷, 세 개? 세 개 맞단 말이야. 몇 개 있죠? 다섯 개?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아, 혹시? 이거 그거 이제 아니지. 그런 리가 없잖아. 네 개잖아. 내가 그럼 잘못 그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개잖아요, 네 개. 왜냐면 이 조그만 거랑 이 커다란 거. 아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데 A랑 B랑 지금 평행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평행한 거 아니야. 어, 아무렇게나 그냥 그리는 거야, 아무렇게나. 직각삼각형 지금 얘 조그만 거, 커다란 거, 그다음 누가 있어? 얘랑 얘 이렇게 있는 거 맞죠? 네. 직각삼각형이 몇 개 있어? 네 개 있는 거야. 그 네 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은 증명이 끝난다. 알겠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할까? 여기를 아 여기 뭐라고 하지? 문자 부족한데? 문자 뭐로 할까? 알파 베타? 그래 알파라고 할까?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아니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 여기 감마라고 할게요. 가만히 델타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 델타 두 개예요. 아니 얘는 베타야. 얘는 델타고 얘는 알파고 얘는 감마야. 저게 델타고 저건 델타라고요? 어 그냥 나중에 쳐보세요 인터넷에다가 꿀만 먹기 싫으시면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오잉. 어 자 얘들아 A 제곱은 누구 제곱이랑 누구 제곱 더한 거랑 맞죠? 그쵸? 얘는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 B 제곱은요? 감마 제곱이랑 델타 제곱이랑 같은 거 맞죠? 이렇게? 그치? 그럼 또 X 제곱은? X 제곱은 누구 제곱 누구 제곱 똑같아? 그게 알파 제곱이랑?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델타 제곱 맞죠? 그 다음 Y 제곱은 누구랑 같아? Y 제곱은요? 제곱은 그 델타 제곱이랑? 얼이랑 얼. 아예 감마. 감마 제곱이랑 같은 거 맞죠? 그럼 좌변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제곱씩 더해져 있고 여기도 다 하나씩 제곱돼서 더해져 있죠? 그럼 증명이 끝난다. 알겠어? 아 그리고 그래 용어 하나씩 써줄게. 알파.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들 원래 알파는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난 그냥 판수할 때 편의상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이 방향으로 적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알겠어? 뭐가 다른 거지? 얘가 순서가 다른 거잖아 지금. 이해 못하면 평생 잘못 쓰세요. 얘는 이름이 알파야. PH 발음 F로 들어가는 거 알죠? 그래서 원래 알파야, 알파. 알겠어? 근데 내가 알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알파. 알파 콩글리시 발음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베타. 베타도 내가 편의상 난 이렇게 쓰거든? 근데 원래 베타는 이렇게 쓰지 않아. 무조건 올라가서 끝. 알겠니? 절대로 내가 얘를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 또는 뭐 이런 식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냥 올라가서 끝. 알겠어? 얘 이름은 베타야. 알겠지? 감마도 편의상으로 저렇게 쓰시는 거. 어. 제대로 쓰시는 거. 감마는 그렇지 제대로 쓰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뻑뻑해가지고 그래. 부드럽지가 않아서. 내가 감마를 내가 원래 이렇게 적었는데 R처럼 적는데 감마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감마 원래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 간만은 대문자가 이거야, 얘들아. 간만 대문자가 이렇게 돼. 이가 대문자가 이거야. 알겠니? 내가 지금 이렇게 적으면은 자, R 간마 똑같죠? 근데 원래 간만은 원래 이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왼쪽으로. 알겠어? 얘 이름은 간마야, 간마. 간마. 그 다음에 델타.
이게 델타야, 알겠어?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알겠니? 이게 딱 음표처럼 생겼어, 알겠어? 얘 이름은 델타야, 델타. 알겠죠? 아빠 쓰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뭐 쓸 일이 많아. 수학할 때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애들은 알파랑 이 A랑 같은 줄 알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같아요? 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A 있지, A. A랑 H랑 똑같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데요? 오, 역시. 완전. 아니, 나 이거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R랑 H랑 A랑 똑같다. A랑 알파랑 똑같. 무식. 알았어? 멋있는데요, 선생님 오늘 따로? 뭐 어떻게 저런 생각을 A? 우와, 얘들에게 알려줘요. 뭘로 말해? 나도 착해. 알려주지 마. 약간 일반 단톡방에 알려드릴게요. 아 싫어. 얘들아 참석을 와. 이렇게 재밌으면서 유명해서 그랬어. 그래, 고맙다. 아, 근데 미래 다니는 한 친구에게 취업석을 오라고 권유를 해줬어. 미래 같은 거 때려치우고. 아이, 그냥, 지금 누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야, 난 절대 그러지 마. 쌤은 다른 학원 얘기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뭐라고 해줬어. 진짜 전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또 이 우리 규민이가 좋은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사람이 있잖아. 본인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남을 깎아내. 그치. 첫 번째는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깎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 보이는 거. 근데 이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왜냐면 결국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한다. 결국에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수업 시간에. 하도 그냥. 그렇게 해서 주무시면서. 뭘 좋아! 무서워 죽겠어, 그냥. 저 영상 끝나면 아이고 잘했어. 아유, 싫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 그런 줄 알잖아. 영상 끝나면 뭐 아이고 잘했지, 아이고 잘했으면 절대 하지 마. 어? 자, 여러분들. 여기도 내가 지금 색깔 칠해주는 친구들 있죠? 이 두 개? 평행. 아니요, 평행 아니고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또 예제곱이란 말이에요. 여기 A라고 할까요? 여기 B라고 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보라색 두 개는 X랑 Y라고 하죠 뭐. 오케이? 그때 얘도 똑같다고. 얘 제곱 더한 게 예제곱이랑 예제곱이랑 같은데 얘는 증명하기 쉬워. 일단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알겠지 않아? 느낌이? 아닌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도 똑같이 하자. 여기 알파. 나 그냥 내 편지로 쓸게. 베타. 아마. 데이터. 데이터가 제대로 썼죠? 네. 이렇게 있을 때요, 여러분들. 하나씩 하자. A 제곱은 누구 제곱, 누구 제곱 더한 거랑 같아? A 제곱은 알파 제곱이랑 감마 제곱이랑. 그쵸? 그 다음 B 제곱은요? 베타 제곱이랑 델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쵸? 같은 방법으로 x제곱은 감마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 베타제곱. 그 다음 y제곱은 알파제곱, 델타제곱. 하면은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 맞지? 이래서 증명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맞죠? 네, 별거 없습니다. 다음 이제 4번. 4번은 그래도 별표 좀 쳐놔야 돼. 4번은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4번은 있잖아. 우리 최근에 그 유클리드 방법 증명 계속 했었잖아. 그거 제대로 한 사람이면은 아, 뭐 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알겠어? 4번은 우선은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맞아? 근데 유클리드 방법은 여기다가 뭐 붙여놨지? 정사각형 3개 붙여놨지. 이번에 느낌이 좀 달라. 뭘 붙여놨어? 반원을 붙여놨어. 맞지? 그것만 바뀐 거야. 그치, 그게 그거지, 그래. 그게 그거지. 뭐 끝나고 나와. 항상 상담하게 만드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 너희들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봐. 막. 핵심이 뭐냐면, 여기 A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할게요. 여기 C라고 할게요. 그때 이 넓이 있지, 이 넓이. 이 조그만한 이 판다의 귀같이 생긴 거. 이게 S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오. 그 다음 이 넓이는 S2라고 할게. 이거 S3라고 할게. 오케이? 얘들아, 그냥 계속 봐! 쳐다봐!
여기서 핵심이 뭐냐? S1이랑 S2를 더한 게 S3다. S3랑 같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증명? 어, 증명하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왜 같을까, 둘이? 핵심은 반원들이에요, 반원. 맞아? 이게 아마 증명하면서 어? 유클리드 방법이랑 조금 비슷비슷하기도 하네? 같은 느낌이네? 오히려 유클리드 방법보다 훨씬 쉽지, 얘가. 유클리드 방법은 뭐 해야 돼? 평행선 보여주고, 넓이 같은 거 보여주고, 합동 보여주고, 맞아? 할 게 엄청 많은데, 얘는 간단하잖아. 힌트는, 야, S1이지, S1. 아... S1 넓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A제곱. 2분의 아... A제곱. 파이. 그럼 다 풀어서 얘기해주면은 몇 분의 A제곱이야? 반원이니까 또 2분의 1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희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A 2분의 A죠 그럼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죠 네.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더해서 8분의 A제곱 파이 맞니? 네 그 다음 내 말 잘 들어 여기 또 그냥 반 나누고 2분의 2로가 앉아있어 야 네. 어차피 똑같이 반원 구할 거지 네. A가 뭐로만 바뀌었어? B로만 바뀌었지 그럼 그냥 뭐라고 믿으면 돼? 그래 8분의 B제곱 파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시간 쓰지 말고 꼭 이걸 또 반 나눠본다? 그 다음 2분의 B 또 제곱해 머릿속으로 그러지 말라고 야 그럼 여기는 또 뭐겠냐? 그렇다면은 8분의 C제곱 파이 8분의 C제곱 파이죠 그럼 여러분들 원래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A제곱이랑 B제곱 더한 게 C제곱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 네. 그치? 네.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랑 얘랑 얘 더한 거 같은지 얘기해줄 수 있니? 네 당연히 맞겠지 왜? 여기 양쪽을 뭐로만 나누면 끝나? 8 8분의 파이 8로 나눠주고 파이 곱해줘요 그치 파이씩 곱해주면은 이게 S1이랑 S2 더한 거고 이게 S3일 테니까 맞니? 어 이러면 증명 끝나는 거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야 4-1이라고 할까 4-1 일단 이제 4-2만 하면 끝나 뭐냐면은 또 똑같아 야, 요즘 에어컨이 좀 안 시원한 것 같다 날이 더워져서 그래요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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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옷이 두꺼워져서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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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 되고 싶어서 그럼 아 그래요 너무 더워 내 말에 공감해주길 원하는 거잖아 아 그래 너무 더워졌어요 에어컨이 지금부터 아 잘 히터 뜬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그래 그럼 필기 있어야지 나만 자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미키마우스 같이 생긴 이 얼굴 부분 있잖아 여기를 뒤집어 까잖아 내 말 잘 들어 뒤집어 까면은 이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너네도 사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야 지금 이 각각의 길이들 있죠 이 각각의 길이 이 각각의 길이는 이 반원의 뭐라 반원의 지름이지 지름 다시 이 길이가 반원의 지름이잖아요 이 길이가 반원의 지름이에요 이 길이가 반원의 지름이야 오케이? 근데 너네들 그거 알지? 직각사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지?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 여기 있지? 그러면 이 직각사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원을 그리면은 외접하고 있는 원을 그리면 사실 어휴 이게 뭐야? 외접이 뭐지?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 아 그런 것 같은데 아 외심할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아? 이 원이? 이렇게? 네. 맞아? 여기서 잘 봐? 이 밑에 있는 반원을 뒤집어 까면은 위에 있는 이 반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그렇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뒤집어 까면은 정확히 여기를 지나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때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져 뭐냐면은 이제 그 판다 그 귀 음영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네 여기 네 이 반원 바깥에 있는 부분 이 파란색 두 개 네 이 두 개 넓이 더한 게 이 삼각형 넓이랑 같아져 네. 와 신기해 이 직각삼각형 넓이랑 같아져 아 그렇군요 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냐 이거 그러네요 왠지 알아? 네. 잘 봐 여기를 이 넓이 있지 이 넓이 네. 이 넓이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냥 1번 오케이? 네 이 넓이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이 나오지 1번이랑 2번이랑 삼각형 넓이 별을 더하면 왼쪽에서 우리가 얘 더한 걸 뭐라고 했지 아까? 8분의 C 제곱 그래 8분의 C 제곱 파이 누구? S? S3죠 S3 네 맞니? 네. 왜냐면 이게 반원 넓이잖아 밑에 있는 반원 뒤집어 까보라 그랬잖아 내가 똑같단 말이야 맞지? 아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를
3번이랑 4번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네. 그럼 얘들아, 1번, 3번 더한 게 뭐야? S2. 그치? 오. 1번, 3번 더한 게 S2예요. 맞아요? 네. 2번, 4번 더한 건 누구야? S1. 얘가 S1이지. 근데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보였잖아. S1, S2 더한 건 누구랑 같아? S3. S3랑 같아. 즉 1 더하기 2 더하기 별이랑 같죠? 네. 어, 그럼 양쪽에 누구 들어있어? 1 더하기 2 들어있죠? 날려, 날려. 별론 뭐야? 3, 4 더한 게 뭐랑 같다? 별. 별이랑 같다. 3, 4 더한 게 별이랑 같다. 지금 끝. 됐니? 다음 시간에 이렇게 증명해 놓으면 돼. 그냥 이 정도로. 아, 알겠죠? 시험 봐요? 네, 이거 증명할 겁니다. 아,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아, 문자. 할 만하다고 물어봐도 할 만해. 문자만 잡아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맞아? 네, 처음으로 신대요. 어.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거 먼저 아시죠? 179페이지에 9페이지에 확인 4번 있지? 확인 4번 1, 2번 지금 또 딱 풀어봐. 방금 했으니까. 네. 따끈따끈한 거. 당연. 혹시 여기 있는 그 프렌드 있잖아. 이게 사람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브랜드야 그게? 무슨 브랜드야 그게? 어 뭐라고? 이름 까먹었어? 아니 나 저게 처음에 그 세모로 그런 건 줄 알았어. 그 노란 색깔 그 리본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브랜드구나. 모르겠다. 나 약간 반티 같은 건 줄 알았어. 처음에 반티. 반의 느낌이 같이 반티 맞춘 줄 알았거든. 정말 정말 전까지. 최근에 너무 학년이 다른데 다 입고 있길래. 어? 저 브랜드인가? 야 그리고 야 이것도 브랜드라네. 리 이거. 맞지? 리 이거 디포 브랜드. 아 리는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리는 들어봤는데 저 아래 위에 있는 거 못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브랜드인데 이게? 딱 브랜드 같은데 핑마할 때 인마 치마 이런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브랜드인가 그냥?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약간 좀 유명인사 같은 그런 느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사회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방탄소년단? 맞지 연예인들은 다 인플루언서들이지. 근데 저 모르겠어요. 역시 역시 김규민. 날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특수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 풀고 시간 남는 사람들은. 아 아. 아 저 역할인가 그렇게. 저 나 말아. 아 근데 진짜라. 아 또 여기 선생님 저기 멍청한 거 아니고. 아 이거 봐야 아직 녹화 생겼어요. 네가 막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쌤이. 저 저번 욕하자고 했어요. 그 걔가 먼저 아 미래 같은 건 떼어치워야지 이랬다고. 걔가 그랬다고요. 걔 무슨 숙제 안 해가지고 학원에서 숙제하면서 아 진짜 미래 개. 아이. 아 그래 그래. 신나가지고 저거 아 그래 그럼 그딴 미래하고 채워서 그거. 말중에 중에 중에 항상. 야 이제 좀 녹화 꺼. 시간돼. 빨리 녹화 꺼 지금. 아 진짜 비가 먼저. 빨리 나가라고 빨리 끄라고 이러고. 지금 앉아 계신 저 편집하는 거.